1번 A 더하기 B 더하기 2C는 얼마야? 2 A제곱에 4B제곱 4C제곱은 16이네. 이걸 보면 이 새끼 제곱해봐. 이 새끼 제곱하면 4지 얘들아. 이거 나오죠? 16에 더하기 2배 이렇게 곱한 거 2AB 맞아요? 이렇게 곱한 거 4CA 맞니? 이렇게 곱한 거 얼마? 얼마? 8BC? 아 4BC? 뭔가 이상한데? 4BC 여기 2CA지? 이거 묶었으니까 맞아요? 저러네. 그러면 요 새끼 AB 더하기 CA 더하기 EBC 이 새끼 얼마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맞아? 여기다 4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 이래야 되겠네. 인정. 맞지? 저거 알수 있는 거죠? 어우 너 감기 안 났어 아직? 감기야? 감기예요. 감기 반대말은? 기가 풀기. 뭐요? 뭐요? 12조인데? 풀기, 감기, 풀기. 아, 재밌다, 그죠? 재밌었지? 대답 안 하냐? 괴상 망측한 풀이를 보고 싶어, 오늘? 어? 다시 해봐.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재밌었지? 재미없었으면 다 전기에서 풀려고 그랬어? 그렇죠. 자,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죠. A 더하기 2B, 어? A 더하기 2B, 2-2C? 맞아요? 그다음 여기 넣어. EB 더하기 2C, 어? EB 더하기 2C, E-A? 맞아요? EB 더하기 2C, 어? E-A. EC 더하기 A, EC 더하기 A, E-2B. 어허. E-2B 더하기 EC 더하기 A, EC 더하기 A. 아하, E-2B. A 더하기 2B, 아하, E-2C. 이렇게 되네. 맞아, 맞아. 맞죠? 자, 이 새끼를 전개할 건데, 이거 전개할 때도 사람이 하나씩 다 전개해서 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수. 1차. 2차. 이렇게 정리하자. 알겠죠? 그래서, 자, 2는 4지 상수, 2는 4, 2는 4, 2는 4. 그래서 얼마? 12. 인정? 1차,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맞지? 근데 b 플러스 c가 2-a가 아니라 2분의 2-2인 거지. 어디가? b 플러스 c. 아, 너 c가 아니죠. c그래, c. 왜 그래? 여기 넣었잖아, 이 새끼야. 이 넣었잖아, 그지? 괜찮으세요? 귀여웠어요? 귀여워서 치 뭐라고? 아니요 뭐라고 시불시불거려요 자꾸? 여보세요? 원장님은 이런 거안 하지? 원장님 이상한 거 하셔요. 원장님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원장님 이상한 거 하지? 어? 오늘 선을 좀 넘었어. 선을 넘었어요? 어떻게? 다리가 짧아서 넘을 수 없을 텐데. 선이 되게 밑에 있었나 봐요? 자, 봐봐. 그럼 여기 2a, 여기도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몇 a? 4a. 여기 마이너스 4c.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4c. 그럼 마이너스 8c.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b.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4b.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8b 이렇게 쓸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문자 두개 곱하면 2차. 그러면 더하기 ECA, ECA.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하면 EAB, EAB. 그죠? 이렇게 하면 더하기 4BC. 거의 끝났네. 저기 상수랑 1차를 같이 써서 그래? 알겠지? 상수랑 1차. 저거 전개할 때 이렇게 한 방에 전개해야지. 다 전개해놓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요 새끼 있잖아, 요 새끼. 요 새끼는 뭐는 거야?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빼기사 곱하면 되니까 빼기 8이네. 맞아요? 네. 이 새끼는 이 새끼 두 개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해되지? 알겠어요? 네. 저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3번 봅시다. 4차 방정식 x 4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ax 더하기 b는 0인데 한 허근이 1 더하기 i래? 그럼 또 다른 두는 뭐야 얘들아? 1-i죠. 실계수야, 실계수. 조심해야 돼. 그럼 내가 얘 갖고 먼저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x제곱에 두 근에 합하니까 2네. 그럼 마이너스 2x. 두 근에 곱하면 역시 2예요.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계수 비교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맨 앞에 뭐 있으면 돼요? x제곱 있으면 되네. 그럼 3승 죽어야지. 마이너스 2x 3승 더하기 2x 3승. 그럼 2x 이렇게 되겠네. 인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2차 항이 마이너스 2x 제곱이지 얘들아? 맞아요? 네. 여기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면 2x 제곱? 이해돼요? 네. 어? 그럼 이미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여기 더하기 0 하면 되겠네? 이해돼 안 돼? 그럼 정리하면 이제 1이 나오지? 네. 알았슈? 네. 자 5번 몇 번? 5번 루루에 야 안 더워? 아우 더워. 누가 가서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할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실장님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실장님 영하 3도로 해주세요. 자 얼어봅시다. 자 루트에 네? 몇 도요? 영하 3도. 영하 3도. 농담인데 정말 18도로 해놓고 절절 떨텐데. 자 루트 2에 마이너스 3에 루트 2에 야 계약도 연결됐다며? 네. 아 진짜 시장 좋아요. 중앙에서 안 볼 수도 있어. 아 좋아요. 중앙에서 안 보면 누나 좋잖아. 그죠? 난 안 좋아요. 쉴 수가 없네. 니네가 중간고사를 봐야 내가 좀 쉬는데 한 3, 4일. 아 진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한 주는 아마 형준 쌤이 들어와서 수업할 거야. 진짜요? 어, 나 쉴 거야. 잘생긴 쌤. 와 그렇게 통해요? 나는 뭐라 통해요? 늙은 쌤 이렇게 통하냐 혹시? 늙은 쌤? 어? 원장쌤은 호비쌤? 뭐 이렇게 통해요? 섭섭해요. 자 이거 계산을 한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꿔. 루루 3i 인정? 인정? 네. 얘는 얼마? 루루 18. 루루 18은 얼마야? 3루루 2? 네. 어? 이렇게? 맞죠? 그죠? 얘도 루루 3i 이렇게 바꿔놓고 해야 모르겠으면 얘들아 알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해. 루루 8i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네. 그러면 루루 3분의 아씨 귀찮네. 그죠? 귀찮은 걸 날 시켜요. 하 귀찮다. 하나씩 해야지 뭐. 자 루트 3i 분모분자 루트 3i 곱하면 되죠? 분모분자 루트 3i 곱해봐. 얼마? 3i 제곱?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i 제곱이니까 그지? 이해돼요? 루트 3i 곱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루트 6i 인정? 맞냐? 네.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얘는 이렇게 하고 나면 루트 6? 인정? 네. 루트 6.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6i? 네. 루트 6i. 얘는 얼마? 2루트 2i지 얘들아? 맞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6i?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루트 6 더하기 루트 6의 i 맞지? 아니네 아니네. 마이너스 루트 6 i 맞아?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6 맞니?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6 i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문제에서 둘이 뭐 하래요? 선생님 저기 I랑 I랑 아예 없어지는 거 어디랑 I? 어디랑? 마이너스 비슷하게 마이너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 2가 2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썼잖아 그 위가 어디야?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어디가?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얘랑 마이너스 아 여기 네. 아하 플러스 2로 튀어 네. 아 잘했어 기다리고 있었어 누가 고치나 자 계산해 이제 아 야 너네가 귀찮아 나도 귀찮아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로 튀어가 2 맞지 얘들아 네. 더하기 3로 튀어 이래 되겠네 문제에서 둘이 뭐 하려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네. 맞지 얘들아? 네. 뭐 하려 이거? 알파에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그지? 더하기 알파가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켤레 켤레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알파로 묶어내면 베타 더하기 베타 켤레 인정? 알파 켤레를 묶어내면 베타 더하기 베타 켤레네 네. 그러면 이거는 알파 알파 켤레 베타 베타 켤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죠? 근데 알파가 역시 또 뭐야 거기서 보니까 알파가 A A 더하기 I야? 네. A가 뭔데? A가 앞에 실수 뭐 3루트 6? 네. 인정? 네. 그죠? 자 베타는 뭐야? 3, 베타는 3분의 2루트 6? 맞지? 네. 3분의 2루트 6 마이너스 2야 이거야? 맞지? 네. 그럼 알파 알파가 하면 6루트 6 인정 네. 그 다음 베타 더하기 베타 하면 3분의 4루트 6 인정 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4, 2, 6 맞아? 네. 2, 4, 8 6 그럼 48 네. 답 있네 오. 5번이에요 네, 좋아요.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 여러분들도 복잡한 계산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방금 했죠? 3번도 했죠? 다음은 6번 6번 넘어가는 게 아니네. 자, 6번 자, F랑 G랑 더했어요. H로 나누면 몫이 크고 나머지가 3이에요? 맞지? F랑 G랑 뺐어요. 걔를 H로 나눴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얼마야? 6이래지? 맞아요? MF에 NG죠. 이렇게 했더니 H로 나눠 떨어진대요. 맞죠? M하고 N 구하래. 알겠지? 자 이거는 봐봐 선생님. 얘네들이 연립해서 F를 구하고 G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보다는 한 방에 결국 둘이 볶아서 얘만 없애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둘이 뭐예요? 그냥 빼버리세요 알겠죠? 그럼 2F에서 F 빼니까 그냥 F 인정 2F에서 얘 빼니까 더하기 3G 인정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H에 EQ-Q' 이렇게 하면 나머지 0 맞아 안 맞아? H로 나눴을 때 이해해요? 그래서 M은 얼마? 1 N은 3 이러면 돼요 M은 1, N은 3 알겠어? 문제에서 서로 서라 그랬으니까 얘 맞았지? 인정해? 알겠지? 그냥 이 둘이 연산해서 뭐하라고? 빼라고 알겠죠? 오답 좀 신경 써서 계속 보세요 틀린 거 일요일에 시험 볼 거야 알겠죠? 시험이 좀 늦춰지면은 수업 시간에 1시간 정도 빼서 시험 볼 거예요 선생님 일요일을 안 보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몇 번? 8번. 자, A 더하기 C에 B3승, 마이너스 3A에 A 더하기 C에 B제곱, 더하기 3A제곱에 A 더하기 C에 B에 마이너스 A4승에 마이너스 A3승 C는 제로. 이렇대요. 두 번째가 A3승 마이너스 B3승 C3승 마이너스 AB에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C에 B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CA에 C 더하기 A는 0이래 그리고 넓이가 36이래요 알겠죠?
시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지?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나 잘 봐서 그런 거 어떻게 푸는지. 넓이가 36이래. 너네들한테 주는 삼각형은 정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 알겠어? 또는 직각 정삼각형 이런 건 없잖아, 그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예요. 정삼각형이라고 가정. 4분의 루트 3에 a 제곱한 게 36이야. 인정해야 해. 알겠죠? a 제곱 자체가 근호를 끼고 있네. 맞아 안 맞아? 말이 안 돼요.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2분의 1 a 제곱은 36. 맞아요? 인정해야 해. 알겠죠? 그러면 a 제곱은 72. 그러면 a는 6 루트 2. 만약에 b변, 그죠? b변은 6이 12. 이해돼? 자, 6 루트 2나 12 중에 답 있어요? 4번이네. 알겠어요? 알겠지? 야, 시간 없을 때 이렇게 풀으라고. 알겠죠? 어? 방금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지? 시간 없을 때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어. 6루트 있어요, 답이? 한 50%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맞아. 시간 없을 때. 맞지? 이렇게. 그럼 이제 6루트이냐, 10이냐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예. 자, 이제 정석대로 갑시다. 알겠지? 내가 얘기한 거 명심해. 진짜 복잡해서 나와갖고 10으로 못하겠어. 알겠지? 그럼 정삼각형이라 가정하고 풀어. 또는 직각 2등변이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일단 그렇게 가정하고 풀어보기라고. 알겠죠? 자, 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항이 무수히 많아요. 맞아? 항이 여러 개죠? 맞지? 그 다음에 문자가 ABC가 보이네. 3차, 3차, C가 1차네.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눈을 좀 크게 뜨면 A 더하기 C라는 인수가 보여요, 여러분. 맞지? A 더하기 C라는 인수가 보이죠? 이해돼요? 근데 A 더하기 C라는 인수로 뽑아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니? 그런데 어떤 친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되지? 그래서 A 더하기 C를 못 봤어? 그러면 C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자매. 이해돼요, 안 돼요? 인정합니까? 그죠? 그러면 C로 묶자. B3승이네. 맞죠? 그럼 마이너스 3A제곱 B죠. 인정. 3AB, 3A제곱 B네. C로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A 3승이고 B-A의 3승이네. 인정해요? 그럼 3 여기까지만 해놓고 A는 B 이러고 나는 갈 거야. 알겠죠? 뒤 안 쓰고. 예. 선생님이 이 새끼 앞에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내가 그 뒤에는 반드시 그 문자 다 있다 그랬지, 그때? 저런 인수가 다 있다 그랬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없는 거 한 번밖에 못 봤어, 지금까지. 알겠지? 그죠? 뒤에도 한번 써볼게, 일단. AB 3승이죠. AB 3승이에요. 맞죠? 3A제곱, B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제곱. 맞냐? 맞죠? 그 다음에 3A 3승 B, 3A 3승 B, 인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4승. 뒤에 거 다시 A로 묶자. A 하나 빠지죠? A 하나 빠지죠? A 하나 빠지지? A 하나 빠지죠? 3승이네. 오메? 그랬더니 역시 B-A 3승이네. 내 말 맞지 이제? 맞죠? 그럼 A는 B야. 그 다음에 잘 들어. 여기 두 개가 나왔을 때 이 새끼 다, 이 새끼를 그대로 인수분해하셔도 돼요. 이 새끼 인수분해할 때는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이기 때문에 다 내림차순, 아무 문자 내림차순이야. 이해되는데 됐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라. 여기서 A는 B라는 거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지? 죽여. 이게 죽여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여버릴 수 있지? 이해돼? 이거 죽여버려. 그러면 C3승에. 맞아요? 마이너스 BC, B-C. 마이너스 CA에 C 더하기 A는 0이래.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썼더니 다 C가 들었네. 그럼 C 죽여. C 죽여, C 죽여.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C 마이너스 A랑 B랑 같다며. A랑 B랑 같다며.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A랑 B랑 같다며? 그러면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은 0 이래 되니까 C제곱은 2B제곱 이러고 나와 안 나와? 이러고 나오지? 그러면 A랑 B랑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니까 C가 B변 맞아 안 맞아? 뭔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새끼가 여기가 C인 인정해야 돼. 이 면적이 36이라고 돼요? 그럼 여기 X라 놓으면 2분의 1에 X제곱은 36이래 될 거고 72니까 6루트2 이래 될 거고 얘는 12 이래 되겠네. 됐어 안 됐어? 알겠지? 너네가 배워야 될 거 여기서 집어넣으라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끝까지 안 하고 여기서 요 새끼 잡아낸 다음에 바로 A는 B라고 치는 거. 알겠지? 어? A랑 B랑 같으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A랑 B랑 같으니까 A3승 빼기 B3승 0으로 죽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A 빼기 B 0으로 죽을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나서 A를 B로 바꿔서 푼 거야. A를 B로 바꿔서.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아직 기출 초창기 초기니까 많이 틀려도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이제 막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틀려야 됩니다. 점점 줄어서. 알겠지? 뭐 계속 이렇게씩 틀리면 그냥 우울해요. 알겠느냐? 자, 8번 했고. 그 다음에 9번. 자, X 더하기 Y는 3이 돼요. 맞죠? 자, A 제곱에 마이너스 20에 X 제곱에 AB에 더하기 3B 제곱 마이너스 1에 X에 더하기 Y 제곱에 Y 제곱 Y 자리에 3 마이너스 X의 제곱. 맞아요? C에 3 마이너스 X Y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야? B 제곱 X에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C는 0. 이게 항등식이잖아. 이미 바꿔놨지 내가 한 문자로. 이해돼 안 돼? Y자리를 싹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돼 안 돼요? 알겠지? 그럼 이게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저기 X에 관한 내림차수도 왠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가로 X제곱 가로에 X 가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X제곱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0 X제곱 A제곱 빼기 20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제곱 맞아요? 플러스 B제곱 여기에 플러스 1 나오지? 이해되었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X항들 X항들 여기 있네. AB 더하기 3B제곱 더 마이너스 1이죠. X항 여기 X제곱 집어넣었어. 여기 마이너스 6X 있네. 마이너스 6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C 있지? 인정해야 해. 인정하죠? 여기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있네. 3b제곱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마이너스 3b제곱 나 상수항수입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오니까 상수항 여기 9 있네. 여기 3c 있죠? 맞죠? 여기 상수항 없고 여기 빼기 6c 이러고 있네. 이해돼 안 돼? 되죠?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c는 뭐 나와? C는 3 나오네. 죽고 죽고 맞아요? 자 여기서 애비 애비 이거 얼마? C 3 집어넣으면 애비는 10이야? 네. 인정해야 하네. 애비는 10이네.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9 나오고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AC 더하기 BC AC 더하기 BC의 제곱 C가 3이 되네. 그럼 9에 A 더하기 B의 제곱이지?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더하면 19고 맞아요? 2배 AB 하니까 20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야. 알겠어? 자, 10번 차수가 3 이상의 다항식 PX PX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 QX 인정. 그죠?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래. 맞죠? 그 다음에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5래.
뭐로 나누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누래잖아. 이거 마이 이거로 나누래잖아. 맞아요? 그때 나머지 구하래 ax 제곱 bx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 다음에 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로 나눴다고 맞죠?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식은 전개하면 얘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x-1에 q2'이고 자 여기다가 뭐 해야 얘 나와? a 있어야 ax 제곱해서 쟤 나오지? 맞죠? 그래놓고 2x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죠. 왜? 얘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래. 얘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래. 얘랑 같은 거라고 얘기해.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래놓고 이제 안 쓴 거 잃으면 되죠. 잃으면 10분의 x에다 잃으면 요식에서 잃으면 죽고 얼마? 4a지 4a 더하기 잃으면 3이네. 맞아? 따라서 a는 얼마 나와? 3 나오죠. 이해돼요? 그럼 이게 다시 3이니까 이렇게 전개해서 빼세요. 그러면 3x제곱에 3x에 2x 더하면 5x 3이 6에다가 1 더하면 얼마? 7? 이게 나머지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되냐? 이거 질문한 사람 오는 거야.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이제 알겠어? 너 성, 이거 성주할 거 알겠어? 성이도 알겠어요? 11 x 제곱에 더하기 4x-k-4는 0. 그 다음에 kx 제곱에 2k 더하기 1의 x 더하기 k-2는 0이 얘네들이 적어도 하나가 허근 같는데 허근 3 더하기 k 더하기 4가 음수죠. 인정. k는 마이너스 8보다 적다. 그죠? 2k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k의 k-2. 그럼 4k 제곱 4k 제곱 죽을 테고 4k 더하기 8k 12k 더하기 1이 음수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작아요. 맞죠? 저게 각각 허근 조건을 구한 거야. 적어도 하나가 허근 가지래. 둘이 무슨 집합? 합집합. 알겠어? 범위를 합치라고. 알겠죠? 범위를 합치면 k가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작다야. 알겠어? 왜 합치냐면 적어도 하나가 허근 가지래네. 적어도 하나가.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작다 하나랑 하나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는 둘 다 허근 갖는 거지? 여기는 누구만 허근 갖는 거야? 얘만 허근 갖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 합쳐야 된다고. 적어도 하나가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해돼 안 돼? 공통범위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합치는 거야. 적어도 하나가 허근 가져라. 됐죠? 자, 근데 정수 K의 최대값. 그럼 K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인정하지? 정수 K의 최대값. K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 놓고 2X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은 0이 무슨 근? 실근. 무슨 근? 실근 가지래. 그럼 또 판별식 4분의 D지. 맞냐? A 더하기 B의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더하기 4B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 자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빼기 A제곱인데 빼기 털 거야. 알겠죠? 빼기 털 거야. 나중에 이렇게 바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AB인데 빼기 2AB 맞죠? 더하기 B제곱 빼기 4B제곱 그럼 얼마? 마이너스 3B제곱이니까 더하기 3B제곱 인정? 인정하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이, 돼요? 그러면 요 새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그럼 a-b의 제곱 1의 제곱 2b제곱 남았지? 2b제곱 남았죠? 2에 b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죠? 근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작거나 같대. 각각 0 될 수밖에 없네. 이해 돼요? 자, 이런 식. 자, 요 새끼. 요런 식 했었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이 새끼를 완전 제곱식으로 구성하란 말이야, 뒤를.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알겠어? 네, 그럼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뒤도 완전 제곱식 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4x제곱에 8xy, 4x제곱에 8xy, 3y제곱에 12x 더하기 4ky 마이너스 7. 그죠?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리지? 맞아, 안 맞아? 내림차순 정리 인정. 맞아? 4x제곱에 8y, 그 다음 얼마? 8y 더하기 12. 맞죠? 이거의 x. 그 다음에 3y제곱에 더하기 4ky 마이너스 7. 맞죠? 이게 인수분해가 이뻐야 돼. 그럼 일단 여기는 3y, 인정해야 돼. 3y, 인정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x, 2x 이렇게 돼야지 일단 8y 나오네. 이거 나오지 그래야? 2xy, 6xy 인정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12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12가 나와야 돼. 그러면 7? 7. 7하고 1 이렇게 있으면 돼? 맞아? 인정이 안 해? 맞잖아.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하면 맞지? 14x 맞아? 되네. 그지? 되지?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새끼 7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이해돼 안 돼? 되죠? 근데 문제에서 K가 없이 자연수? 아, 모든 실수 K의 곱이니까 K가 두 개 있네. 맞아, 안 맞아? 이해되죠? 이래도 되지? 이래도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더하기 7하면 얼마? 4야, 4? 그럼 저렇게 써있으면 K는 1 나오네? 인정? 어? K는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7이면 7, 3, 21에다가 50이니까, 20이니까 K는 5 나오네? 이해되는데, 그럼 K값의 곱이 P라며. 그럼 P는 일단 5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이거 판별식 뒤에 D는 0 쓰는 게 더 복잡해, 얘들아. 숫자가 커서. 뒤에 D는 0 써도 돼. 알겠지? 근데 이게 짜맞추는 훈련 좀 해. 알겠지? 이게 더 간단해. 알겠어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뭐야?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여러분? 10. 알파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5래. 근데 무슨 해를 구하래? f의 px는 5x-6이야? 5x-6이지, 얘들아? 그죠? 이 새끼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이거 이제 할만하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 새끼가 보면 돼. 알파면 되는 거야. 그럼 x는 얼마? 5분의 알파 더하기 6. 맞아, 안 맞아? 그럼 합을 구하려니까 여기 베타 더하기 6 같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네. 맞아? 그럼 10이니까 20이니까 한 5분의 22. 알겠어? 12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왜 틀렸어? 판별식 뒤에 있는 0이 너무 복잡했어? 아니면 그걸 까먹었어? 계산 복잡한 걸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14번 fx는 x제곱에 ax 더하기 b래요. f-8은 f2지. 맞아? 보기에서 옳은 거고 구하란다. F 최소가 F-3이네. 맞죠? 그 다음에 B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네. 자, 3번 X가 마이너스 2분의 7. 2분의 7.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최대와 최소의 차.
그게 4분의 9네. 맞지? 자, 맨 위에 이 새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X는 마이너스 3의 대칭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 함수값이 같대요. 자,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값이 같대. 마이너스 8는 거랑 모는 거랑 이는 게 같아.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대칭일 수밖에 없죠. 이차함수니까. 그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봄에 그랬더니 최소는 했고 마이너스 4. 그래서 너는 참이야. 이해돼요? 그죠? 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기 A가 얼마라는 걸 알아. 6이라는 걸 알겠네. 대칭 축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아, fx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 이를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인정해요, 안 해요? 맞죠? 그리고 니가 생각해봐, 이제. 이 b가 9면 완전 제곱식이지? 9보다 크면? 제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느껴지지, 이제? 맞아, 안 맞아? b가 9일 때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 9보다 크면 여기 별표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참인 거 느껴지지? 그냥 한 표씩 따로 쓰지 않아도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쉽게 쉽게 가야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3.5야? 마이너스 3.5 인정? 맞지?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니까 2점이네. 얘가 더 멀지? 그럼 얘가 최대네, 최대. 그지? F에 마이너스 2분의 3 인정? 맞지? 거기서 최소 F-3 빼세요. 4분의 9 나와요. 알겠지? 어차피 이 B는 둘이 빼버리면 날아갈 거기 때문에 안 그려도 돼.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몇 번? 15번. 자, x 3승에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래. 이 새끼의 허근 알파베타래. 무슨 근? 허근 알파베타래. 그죠? fn이 알파 n승에 베타 n승이래. 맞죠? f1부터 f2019까지 구하란다. 내가 보니까 알파 상승은 1 또는 알파 상승은 마이너스 1 이거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 맞죠? 자, 실제로 이 새끼 인수분해 해보자. 뭐 들어가면 0 나와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오맨 내 말이 맞네? 맞지? 이 새끼의 근이죠.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에 근이 알파 베타네? 맞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1이고 알파 베타 1 인정? 알파 3승 얼마? 마이너스 1. 요 가운데 보고 따라가라 그랬다 내가. 알파 3승 마이너스 1 인정하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얘가 0이죠. 이해돼? 자, 얘는 반복 단위가 몇 개야? 알파 3승 마이너스 1은 반복 단위가 6개지 얘들아. 내가 예상컨대 100% 이 새끼 6개 합은 0일 것 같은데? 알겠죠? 급해 급해. 그럼 2019를 6으로 나눠. 6, 3, 18 맞아? 6, 3, 21 나왔으니까 6, 3, 18 6, 6에 36 하면 나머지 3개 남았지? 맞아요? 선생님 생각에 F1, F2, F3 요 3개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자, 그래서 F1은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네 얼마야? 1이네. F2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F3은요 알파 3승 알파 3승 베타 3승인데 각각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더하니까 죽고 답이 마이너스 2. 2번 맞았지? 이해돼? 어? 나 잘 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내가? 이 새끼가 반복 단위가 6개라 그랬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대다수의 문제들이 바쁠 때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바쁠 때. 알겠어? 바쁠 때, 어? 무턱대고 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 마. 그러면 반복 단위가 6개지? 그럼 확실하잖아. 알파 3승이 빼기 1이니까 알파 6승이 1이잖아.
그죠? 반복되는 건 6개라고. 그럼 6개 하면 0으로 죽여 그냥. 알겠어? 6개씩 반복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는데 그죠? 그러니 내가 2019를 6으로 넣으면 나머지가 3 남으니까 앞에 3개 남는 거야.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실제로 집에 가서 6개 구해봐. 알겠지? 0 나오죠? 0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 번에 X3승은 1에 허근 한허근 오메가 이거 기억나지? 맞죠? 얘랑 같은 게 뭐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죠? 맞아요? 맞죠? X제곱은 X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라마이나 루트 3i 이거 다 똑같은 새끼지? 알겠어? X3승은 1에 한옥은 오메가 이게 다 똑같은 놈이야. 알겠어? 다 똑같은 놈이라고. 맞지?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죠? 여기가 플러스 1이죠? 여기가 플러스죠? 너만 반대라고 그랬어, 내가. 알겠어요? 어? 쟤만 반대라고, 쟤만. 알겠죠? 쟤 나오면 다 할 줄 알아야 돼. 오메가 3승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얘를 봐도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얘를 봐도 이게 다 나올 줄 알아야 되고, 알겠어? 알겠지? 그 다음에 X3승이 마이너스 1 이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X제곱은 마이너스 X바 X는 2분의 1 플라마이나 루트 3i 실제 이 새끼 해고하면 이거잖아 실제 이 새끼 해고하면 이거라고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집에서 정리해 정리 뭔니? 정리. 자, 다음에 16번. 몇 번? 16번.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래. 무슨 수? 자연수에 대해서 FN은 N분의 N-1이 성립한대요. F10은 1 이렇대. 알겠죠? F-1에 F10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이제 보면 뭔지 알지? 갖다 N을 곱하세요. 그럼 N에 FN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 인정해? 맞죠? 여기다가 내가 뭐 넣으면 1 넣으면 0이고 여기다 2 넣으면 0이고 3 넣으면 0인 거지. 맞아? 그러니 쟤는 X 마이너스 1 아니 N 마이너스 1이죠.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가서 n-9까지 최고차계도 모르니까 a라고 쓰자. 이해돼요? 문제에서 f 몇 차례? 8차. f 이거 8차례지? 그럼 n 곱하면 몇 차야? 9차. 9차니까 여기 9차 맞아 안 맞아? 9차 맞죠?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래? 여기다 뭐 f10은 1이래잖아. 그러면 10 집어넣으면 f10은 1이니까 10 빼기 10 빼기라면 9야? 10 넣으면 9니? 8이니? 땡땡땡땡땡 10 넣으면 1이죠? 네. A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A는 9 팩토리얼 분의 1을 쓸 수 있어 없어? 9 느낌표 9 느낌표가 뭐냐면 9부터 1까지 곱하란 얘기야 9 느낌표가 알겠니? 자, 3 느낌표 3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요 그럼 얘는 3이 이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요? 5 팩토리얼 5431 이런 걸 의미한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인정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 했네 다 했네 이게 얼마라고 9팩분의 1 자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에 F 마이너스 1 더하기 2지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어디까지 곱하면 돼? 마이너스 10까지 곱하고 9 팩토리얼 분의 1 이러죠? 맞죠? 이 새끼 전체 곱하면 얼마? 10 팩토리얼이죠 마이너스 이거 일단 마이너스가 홀수인 거 느낌 와? 맞죠? 이거 약분 다 시키고 나면 뭐 남아? 마이너스 10 남네?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그러면 F-1은 넘어가면 12 이렇게 되겠네? 맞죠? 얘 이쪽으로 넘기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 12 인정? 자, 그 다음에 F11 뭐뭐? 11 넣자고 11
알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1 넣었으니까 10이고 11 넣으면 10이네? 11 넣으면 9지? 이렇게 해서 곱하기 여기까지 2까지 오고 9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역시 뭐 남아? 10 남네? 맞아요? 그럼 넘어가면 얼마? 20. 그럼 F11은 11분의 20. 됐어?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겠네. 11분의 11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121. 132야? 그럼 132에다가 152? 이해돼요? 11분의 150. 이거 맞아? 그러면 11분의 152, 이거 둘이 뭐하래? 빼래? 네. 141. 알겠지? 선생님 봐봐. 이 문제가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은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어?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내가 요거 이용해서 A 구했지. F10은 1 이용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N에다가 뭐 넣어도 0 넣어도 A 나오거든 이거 지금? 그런 거 봤잖아. 근데 N에다 0 넣어도 얘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0 넣어도 A를 구할 수 있어. 근데 0 넣었을 때랑 얘랑 정확히 부호가 반대거든.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선생님 의도가 얘를 줬으니까 얘 쓰라는 의도인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제 놓고야 답이 나와. 알겠어? 0 넣고 하면 제가 마이너스 900분의 1, 얘가 마이너스 900분의 1, 마이너스 900분의 1 하면 여기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는데 여기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900분의 1을 하게 되면. 알겠지? 이해돼? 네. 그래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이용해서 풀면 답이 딱 나와요. 알겠지? 그냥 이 문제 안에서 그냥 그런가 보네 한번 봐. 알겠죠? 자, 그 다음 몇 번? 17. 17번. 자, 1 더하기 i분의 2에, 2의 승리야 기억하는 거다. 더하기 1 마이너스 i분의 2의 2n승. 얘가 0이 되는 n이 50개 있네. 맞아요? 100 이하의 자연수 n이. 나 봐봐, 이거 보면은 제곱부터 하고 싶지 얘들아? 제곱부터 하면 이거 하고 얘는 2i네? 맞지? 그럼 i분의 2에 n승 인정해야 하네. 그럼 쟤는 마이너스 i분의 2에 n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딱 봐도 그냥 n이 오면 돼. 홀 쓰면 0 나오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 100까지 1부터 100까지 홀수 50개 참이네. 그치? 그죠? 자 다음 니은. 자 FN은요 N 곱하기 I 더하기 I 제곱해서 어디까지? I N승에 곱하기 I분의 1 I 제곱분의 1 해서 더하기 I N승분의 1 이렇게 곱하리지. 맞아요. 근데 FK에 곱하기 FK 더하기 1 둘이 더한 거지? 이게 얼마래? 325가 되는 K의 합. 이게 245, 맞지? 245가 되는 K의 합이 325래. 알겠어? 자, 선생님 봐봐. 내가 i의 n승 나오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 옛날에. i의 n승 나오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 원래 n을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0, 1, 2, 3, 3번만, 4번만 하면 된다 그랬지 내가. 이해돼?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값이 계속 변하지? 이 값이 변해요. 맞아 안 맞아? 그지? 내가 이 n이 없으면 얘들아, 이 n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0, 1, 2, 3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 여기가 변하면 요 값이 변하기 때문에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일반화 시켜서 할 건데 F에 4K예요. F에 4K. 4의 배수일 때 4 나머지 1일 때 4의 배수 더하기 2일 때 4의 배수 더하기 3일 때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써놓자고. 넌 I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I 3승은 마이너스 I고 더하기 이게 반복되는 거지 이제 계속.
그죠? 자, 얘는 얘가 마이너스 i야.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게 i고 그 다음 게 1이야.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야야야야야 f3k f3k 여기 4k지 얘들아? 요렇게 4개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4k니까 그러면 여기 4개 요렇게 더하면 0이네. 맞죠?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인정하지? 인정하죠? 자, f의 4k 더하기 1은 요 뒤가 어디서 끊겨요? 여기서 끊기죠. i. 왜 이 4개 더하면 어차피 0이잖아. 그지? 그럼 4k 더하기 얘 하나만 남게 돼 있어 맨 끝에. 그지? 4k 더하기 얘가 하나만 남게 돼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4k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i. 그죠? 아니 여기 i죠? i랑 마이너스 i랑 곱하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아 쟤는 그냥 4k 더하기 1 그대로 나오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4k 더하기 2는요 4k 더하기 2 들어올 거고 쟤는 앞에 두 개 남을 테니까 i 마이너스 1일 거고 쟤도 앞에 두 개 남을 테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래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털자. 마이너스 털면 쟤는 1 더하기 i 될 거고 얘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니까 쟤는 1 마이너스 i. 인정해? 그죠? 그럼 얼마가 돼? 이거는 2지 2. 2죠? 그래서 8k 더하기 4 이래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f의 4k 더하기 3은 얘가 4k 더하기 3 이래 될 거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요렇게 3개 더할 거지? 요렇게 요렇게 죽고 마이너스 1 남네. 마이너스 1. 맞지? 그 다음에 역시 여기까지 남은 게 한쪽에 죽고 아하 쟤도 마이너스 1. 그래서 4k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죠? 맞아? 그 다음에 나 보세요. 하나 더 써줘야 돼. 하나. 마이너스 4k 더하기 4. 자 얘는 역시 0일 거야. 얘 때문에 얘랑 똑같으니까. 자 문제도 뭐야? 연속해서 두 개 더했지? 연속해서 두 개 더해서 245 만들어란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합이 245인 거죠. 자, 둘을 더해봐. 이거 4K 더하기 1이고, 그게 245고, 그러면 4K는 얼마 되는 거야, 4K는? 4K는 244? 이래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이런 K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존재하잖아, 자연수로. 그죠? 그럼 이런 거 아니야? F에 4K, 4K. 요거잖아, 요 4K? 4K 더하기 1. 그럼 이거죠, 지금? 244. 그죠? F에 245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더하면 245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러니 지금 244가 하나 가능하나 여기 있는 K 값으로 여기 있는 K랑 여기 K랑 다른 거야.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 값으로 지금 244가 하나 가능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보세요. 12K 더하기 5죠? 그게 245래. 짜잔. 12K가 얼마? 240이면 되네. 또 가능하지? 또 가능하지? 그러면 4K는 80 나와 안 나와? 80 나오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F에 4K 더하기 1이랑 F에 4K 더하기 2 이렇게 더해서 245 만들어 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4K가 81이래잖아. 그럼 이 값은 81이 가능하네. 인정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또 81도 하나 가능하죠. 이해돼? 자 이렇게 더하면 안 나와요. 아니 자 이렇게 더하면 자 이렇게 더해봐 얼마? 12k 더하기 7이 245인데 이게 k가 자연수로 안 존재해요. 이게 성립을 안 해요. 알겠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더하는 거 4k 더하기 3이 245 걔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둘이 더하면 325 맞죠?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래서 니은 얘가 이제 완전히 100% 일반화 시켜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알겠어? 되지? 네. 어? 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뭐 보라고? 디귿번. 자, fn은요, ez. ez분의 z바 마이너스 z. i 더하기 z 더하기 z
인바에 i 3승이야 얘들아. 어? i 3승은 빼기 i야. 만져. 이거에 이렇게 돼 있대요. 자지마 자지마.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zi 마이너스 zi 그죠? 어? z바 i 마이너스 z바 i 죽네. 맞아 안 맞아? 결국은 fn은요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i에 n승 남거든요. 인정해야 돼. 약분 되고 얘 남아요. 그리고 이걸 저렇게 복잡스럽게 준 것뿐이야. 됐지? 나머지 계산하세요. 자, 그다음에 20번 몇 번? 20번 x 3승에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야. 걔를 fx로 나눴어. 몫이 q고 나머지가 g래요. 맞냐? 그죠? 했더니 g로 나눴어. 몫이 q고 나머지가 f의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래. 맞죠? 네. G3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야. 알겠지? F가 몇 차례 문제에서 2차라고 줬어. 그럼 얘 2차야? 그럼 얘 1차 이하야? 그럼 얘 1차 이하니까 얘는 상수항이어야 되겠네. 일단 기껏해야 상수야 쟤는. 그지? 그러니 F는 뭐로 시작할 수 있어? 그렇지. F는 자 X3승에 3x제곱 다시 한번 쓰자. 3x제곱에 4x 더하기 2에 쟤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n 이래 쓸 수 있지? 그리고 나머지 g 이렇게 쓰자 그냥. 맞아 안 맞아? 그죠? 아 g도 ax 더하기 b라 쓰자. ax 더하기 b 알겠어? 그럼 여기도 ax 더하기 b에 q 프라임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제 식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죠? 자, 그리고 여기 3차잖아. 여기 2차. 저기 차수 안 해. 그죠? 할 건 수치대입법 안 되지? 식별명도 안 돼,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계수비교밖에 없어. 알겠지? 그럼 계수비교 하려면 저 Q를 이렇게 써야지, 일단. X3승. X 인정. 아니, 이렇게 해야 X3승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아니, 3X제곱이래. 3X제곱. 그럼 이겨야지. 맞아? 그래, x제곱에 2x제곱이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래, 가로 닫아버리고 잘 보세요. 그다음 몇 x야? nx. n 더하기 2x네? n 더하기 2x, 그지? 네. n 더하기 2, 그러니까 얼마야? 2, 2. 여기 4x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2-nx 이렇게 있어야 되나? 맞아? 자 다시 해봐. nx지? 마이너스 nx 죽였지 내가 지금? 여기 2x, 2x 맞네.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n이잖아. 걔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 2 남겨야 되네. 그죠? 그러면 2-n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어 그랬더니 2-n에 x 더하기 1 이래 되지? 맞아? 그럼 요 자리를 2-n에 x 더하기 1 이래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네? 그럼 다시 요 식에서 x에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n 나와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계수비교밖에 할 게 없었다고. 이해 돼? 자 아마 직접 나누기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하더라. 걔보단 지금 하는 게 더 빠르고. 알겠지? 이것도 괜찮아. 여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그냥 좌표 두면 계속 비교하는 거야. 좌변 1차 4지. 좌변 1차 4야. 내 우변 1차 2에다가 더하기 n 맞아 안 맞아? 2 더하기 n에 더하기 a 이러면 a가 2-n 나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겠지? 됐어? 오케이 끄세요. 어 여기 n 구했잖아. 여기서 n 구하면 아까 여기가 뭐였지? 아, 이 새끼가